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6강 프랙티스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consumers, 소비자들. 자, 소비자들은 복수죠. 자, read 복수동사 읽는데 라벨들. 아, 라벨들은 뭐야? 라벨이죠. 표기판. 자, when 쇼핑의 분사구조 ing 주의하시고, 자, when 누가 소비자들이니까 복수죠. when they are shopping 해도 되고, 합쳐서 뭐라고 쓰면 when they shop 해도 되고 똑같아요. 그들이 쇼핑할 때. 자, nutrition box는 영양소 표기 박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영양소 표기 박스는, 자, 식품에 보면은 네모 한 박스에 적혀 있는 거, 자, provide 제공해줘. 저 유용한 정보를 짜서 동사 주어가 1번 박스 단수, 그 다음 and 뒤에 또 동사 2번 단수 허락해 주는데, 자, comparison 비교를 허락해 줘요. of nutrition value 그러면은 영양소 가치, 영양소의 가치죠. 아, 바보 아파고 가치를 of 유사한 음식 제품들의. 자, 많은 소비자들은, 자, try 시도하는데 to buy가 목적어 to 부정사 사는 것을, whole wheat bread는 통밀빵을 살라고 하는데, 자, for fiber는 섬유질 그리고 nutrients 영양소를 위하여. 자, 그 다음 순서는, 어이 줄이 안 찾아 있네요. 줄 좀 끊고 가겠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줄 꺼졌죠. 여기서는 그러나 또 however 들어가요. 자, however 들어가면서 여기서 한 번 또 꺾는 거죠. 하면은 뭐예요? 자, bread products. 자, 면은 빵으로 된 제품들인데, labeled, multigrain, wheat, or sprouted 까지 묶였죠. product 복수가 주어고, are 복수동사로 잡았습니다. 자, labeled는 여기서는 라벨이 붙여진, 자, multigrain은 다곡물. 다곡물이 하면, 다곡물! 다곡물. 그럼 다곡물이 하면 여러가지 곡물이에요. 그 다음, wheat는, 그냥 뭐, 밀. 혹은 sprouted는 발아. 바라는 건 싹 틔운 거. 이런 제품들 are not whole wheat 예요 그러면 통밀이 아니고. 그래서 동사는 지금 보시면 주어 복수, 복수,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and 뒤에도 복수 동사 두 들어가야 돼요. 더지 안 돼요. do not provide 제공해 주지 않는데 영양적인 benefits 이익들. 자, 이익들을 이집트를 제공하면 안 되죠. 자, 이익들을 주는데, 자, whole wheat 그러면 통밀빵만큼 이런 영양소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look 에서 해석을 잘했는데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보기. 자, 보기인데 at the ingredients까지 내용물 재료니까. 자, 내용물 한번 보기가 명사로 쓰고 will reveal 동사 원형. 자, reveal 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자, 드러낼 것인데 더 단어를 뭐를 100% whole wheat 100% 완전 통밀이란 것을 한번 열심히 보면은. 자, as opposed는 반대되어. 자, enriched 과거분사예요. 그러면은 enriched with flavor는, 자, enriched가 부유하게 만들다는 뜻인데, 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flavor는 미래 맛을 강화시킨, 강화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강화도 요즘 강화되어진, 자, 미래 맛이라는 거에 반대돼서. 뭐야? 인공에 반대돼서 천연이다 이런 뜻이죠. 자, which is white flavor 그럼 동격이죠. 자, 그러면 which가 말하는 것은 이 강화되어진 풍미라는 것은 뭐야? white flavor는 흰색 밀가루란 말이에요. 흰색 밀가루도 뭐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유사하게도 similarly 들어갑니다. 유사하게도 만약에 패키지가 similarly란 말은 해서 가짜 구라로 보여줬으니까 뒤에도 구라가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패키지가 라벨 되어져 있다면 주스라고. 자, then 그러면 it must be. 자, 그러면 it이 말하는 것은 이 주스죠. 주스는, 자, must be는 틀림없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밑에서 보겠습니다. 100% 주스가 이미 틀림없어. 자, 이거 오타를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틀림없다. 틀림없다. 뭐뭐시. 자, words는 단어들이죠. like는 전치사로 쓰였죠. 뭐 like juice cocktail와 juice drink를. 그럼 juice cocktail이거나 juice drink라고 적혀진 단어들은, 자, indicate는 보여준다.
그래서 잘 보시면 복수주어예요. 복수 동사 s 빠졌어요. 보여주는데 a very small 매우 작은 퍼센티지의 real juice 레알이죠. 진짜 주스를. 그럼 거의 없단 말이죠. small이란 말은. 자, 그리고 usually a lot of 많은 슈가 설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제는 쉽습니다. 자,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비자는 식품 영양소 표기 박스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